헬스를 하면은 약간 관상용 근육이다. 뭐 힘이 없다. 죽여버려. 네, 밀고 들어와라. 제대로 배워서 언더독에 가라. 저들을 꼭 예선을 통과 못하게.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가 한번 꼭 이겨보겠습니다. 진짜. 머슬! 마지막. 자, 세트머리 팀. 세트머리 팀. 세트머리 팀? 너무 비하 발언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비하 발언. 네. 자, 우리 머슬 팀. 저는. 전흥민 선수. 개그맨 팀에. 개그맨 팀에. 윤영빈, 너 나와. 윤영빈, 너 나와. 보여줘! 나를? 그러니까 개그맨도 우습게 보는데 우승이 제일 또 우습게 보는 거야. 나를? 무패 파이터인 나를? 현재까지 통산 전적 100% 승률을 자랑하는 윤영빈. 1승 0패. 과연 이 경기에서 무패 엔진이 충당될지. 야, 무패니까 네가 패를 안겨. 무패. 저 윤영빈 선수랑 그 격투기에서도 일본 선수를 KO를 시켰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계산을 해서 KO 시킨 게 아니고 한 대 맞고 부딪히는 게 뭐 일본 선수가 거기 있었어요. 그 전문용으로 얻어 걸린 거죠. 럭키 펀치. 멋있다. 자, 이제 머슬 팀의 전흥민 선수와 전흥민 선수 허벅지 보세요. 허벅지. 야, 머슬 팀 좀 궁금하긴 하다. 야, 머슬 와 하체 봐봐. 우와. 우와. 전흥민 화이팅! 야! 자, 최후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야, 현재는 삿발을 윤영빈 선수가 잘 잡고 있습니다. 잘 잡죠. 네, 어깨 중심은 밑에 있습니다. 잘 잡아요. 지금 머리 싸움도 잘하고 있는데 머리도 잘 붙이고 허리도 좋고 다들 좋습니다. 자, 윤영빈 만나지 않습니다. 시작됩니다. 됐습니다. 시작됩니다. 당장 윤영빈 굴립니다. 시작됩니다. 당장 윤영빈 굴립니다. 시작됩니다. 당장 윤영빈 굴립니다. 와, 개그맨! 와, 개그맨 왜 이래? 개그맨 우승팀이야, 우승 후보! 야, 내가 이승윤 하라고 그랬잖아! 이승윤을 했었어! 야, 이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볼링 매직 기술이 나왔는데 보십시오, 돌죠. 시계방향 돌면서 상대방을 뜨고 상대방 중심을 뜹니다. 그러면서 매직이가 들어갑니다. 야, 이런 고급 기술을. 야, 윤영빈 선수 정말 최고급 기술로 윤영빈의 통산전적 무패 엔진 기억합니다. 야, 배그팀 장난이 아닙니다. 누구야, 저기? 가빠. 와, 허벅지 봐라. 그 뭐 거북이 등껍질 아니야, 저 정도면? 머슬틸 저분보다 힘이 더 좋아진 것 같아. 하체 봐봐. 저 근육들을 씨름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 유현미 선생님이랑 그때 망상에서 붙고 나서 거의 한 3일을 이제 알아 누웠기 때문에 지고 나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상대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약간 전략 싸움을 준비했죠. 그럼 개그팀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기술? 저희한테 유리한 기술. 안달이랑 배지기. 배지기. 안달이랑 배지기? 안달이. 한번 해보세요. 안달이. 안달이. 오른 다리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따라가고. 그럼 이 상태에서 더 당겨서 이렇게요? 네. 근데 안달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달이 괜찮은 것 같아요. 형한테 이게 더 유리하신 것 같아요. 밑으로 파고 들어서. 그러니까. 안달이 이렇게 가는 거야.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디디시면 안 되고. 걸어. 걸어야 되구나. 디디면 안 되는구나. 그냥 제껴버려야 되는구나. 이게 안달이. 안달이. 그다음에 이거 배지기? 배지기. 그냥 배지기 이렇게 딱 오른쪽 붙고. 그냥 배지기 이렇게 딱 오른쪽 붙고.
아, 골반 넣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요? 네. 아. 아, 이게 배지구나. 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기술로 해가지고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습 많이 살펴있네요. 네. 계속 하려고. 네. 오, 와우. 오, 와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네. 아. 이런 정도. 그렇죠. 아. 어떤 느낌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준비, 척. 어? 진짜 좋았어요. 첫 번째 대진 순서. 앞에 경기들로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느끼셨을 텐데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출전할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전 선수 개그팀! 개그팀 미키 광수! 무조건 1번 나가네. 비선지압하고 가겠다. 예. 예. 머슬팀 전우민. 아, 전우민 선수예요. 모래판 입장. 저기가 제일 에이스구나. 오, 센 사람끼리 하네, 센 사람끼리. 가자, 가자. 어디 갈 수 있네. 할 수 있어, 우민아. 알지? 네.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자세부터 빡빡하게 잡고. 끝까지. 모래판 입장. 자, 야, 너무 좋아요. 네. 찬호야, 인사. 아, 네. 가자. 네. 네. 전흥민 선수는 누나 전소민 씨 응원을 받고 지금 출전을 했거든요. 풍선 근육, 풍선 다 터뜨려 보겠습니다. 풍선이라고 표현하네. 좋다! 아, 좋다! 어우, 개그팀은 여유가 있는데. 나는 3등 할 것 같아. 이거 진짜? 개그가 3등을 질 것 같아. 내 느낌으로 3대요. 아, 미키 형 엄청 잘해. 그래? 엄청 잘하는 씨름이라서. 근데 이것도 해봐야지 다 몰라. 이것도. 양순 선자. 미키 형 화이팅! 화이팅! 자, 미키 광수 가자, 선수도 가자. 3대 무려 500을 칩니다. 오히려 와, 쉽게, 가자, 이 머슬 쉽게, 팀인 전흥민 선수보다 3대를 더 치고 있어요. 광수 더 빡빡하게. 다이 삽바 치는 거 보이죠? 다이 삽바. 왼쪽 삽바. 다이 삽바 저렇게 먹어야지. 아, 미키 형수 형. 삽바상까지 저렇게 해버리네. 많이 잡아야 돼요, 많이. 많이 잡아, 우민아. 많이 잡아. 와, 완전히. 네. 통 삽바 선수, 삽바 잡혀줘야 돼. 예. 네, 삽. 야, 이 삽바 잡기 싸움부터 굉장히 신경전입니다. 화이팅! 가자! 기영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이제 예선 탈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우리 코치님한테 배웠던 기술로 한번 이겨볼 생각입니다. 그 망상 해수욕장에서 형빈이 형한테도 들렸으니까 뭐 단 0.01%의 의심도 안 했죠. 들리면 들린다. 물으세요. 아, 과연 저 근육질의 몸을 돼, 집중해야 돼. 넘길 집중. 수 있을지. 집중. 경기! 집중해야 돼. 시작됩니다. 잘하네. 와, 미키 광수 뭐야? 광수야. 개그팀 아,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갑니다. 야, 아, 미키 광수 들어서 맺혀버리네요. 예. 자, 느린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렇죠. 밀고스가 있죠. 예. 오른다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내 미키강수 씨. 네, 미키강수가 잡아채네요. 네, 바로 네. 왼배지기가 들어가면서 네, 거의 뭐 문경은 선수를 보는 듯한 네. 뭐 그런 자세인데요. 미키강수 씨는 얼굴 보시면 들었을 네. 때 이미 아, 이건 내 상대가 참, 아니다. 네. 저 팬티의 머슬이 참 그 가슴 아프네요. 네, 가슴 아픕니다. 저 좋은 몸을 가지고 왜 네. 실으면 안 될까. 쇳덩어리와 네. 항상 싸워왔던 예. 전웅민 선수 살덩어리 미키광수에게 패배합니다. 야, 살덩어리 이긴 사람은 살덩어리라니요. 아 들려요? 살덩어리라니. 잘했어 잘했어. 어때요? 잡아보니까? 쎄요? 내가 제대로 못 잡아. 사파 잡을 때부터 좀 사파 싸움에서 좀 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지게 되지 않았나. 그냥 집에 가고 싶었죠. 왜냐면 이제 뭐 개그팀 기다려라, 내가 이제 연습해서 이겨주겠다 했는데 또 지니까 뭐 숨고 싶었죠. 머슬팀! 전욱민! 전욱민 선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 우리 머슬 팀이 천하제일 장사대회에 참가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아직 경기도 안 했는데 왜 참가 의의를 두고 그러세요? 아니, 몸매가 좋잖아요. 아, 보기 좋죠. 아, 보기 좋죠. 예고에 뽑기 좋고.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올려준 거예요. 그렇죠. 머슬 팀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구팀은 이 세 명의 선수들 전력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전력의 기폭이 너무 심하죠. 확 떨어졌죠. 확 떨어졌죠. 박광재 선수 대단하고. 네네. 우지원 선수 아, 예. 괜찮아요. 아 괜찮았어요. 아, 문경호 선수는 이 비가 막 내리면서 이 떠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농구팀! 야, 1번 거저 묻겠네. 이 버리는 카드를 빨리 썼습니다, 저쪽에. 예. 예. 아니, 근데 사실 여기서 문경훈 선수가 이겨버리면 네. 농구팀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 대박이죠. 자, 할 수 있어. 어제. 진짜. 어구도 잘생기고. 아, 정면에서 보니까 몸 차이가 너무 많아요. 버리는 카드의 맛을 보여주겠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이 드디어 시인했어요. 결국 시인했어요. 네. 버리는 카드의 맛을 보여주겠다. 제가 10초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10초. 10초. 이거 야,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는데요. 네. 제가 10초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10초. 이미 승부욕은 발동했죠. 살짝 부상이 당하더라도 한번 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게 처음이잖아요. 절대 처음엔 지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겨서 사기를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자, 잠시 앉아. 아, 다리 버리지 말고 사파자. 자세가 이제 예선이가 틀리질 거든요. 틀렸어요. 그렇죠. 아 지금 힘을 쓰네요. 힘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아 힘 쓰고 있습니다. 일어났어요. 힘 있습니다. 잘하죠. 어 경훈이 형 힘 좀 쓴다 이번에. 이번에 진짜 버리는 카드 매운맛. 자 무경원 화이팅! 무경원 화이팅!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몸무림세요. 일어서. 작전대로, 작전대로! 작전대로, 작전대로! 자, 잡아봐. 준비! 준비! 1초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1초 경기. 머슬팀! 전민의 승리!
10초가 뭐야? 야, 3초네, 3초. 문경은 힘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한용민 선수가 기술구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왼배지기가 들어갔습니다. 왼배지기 들어갔죠. 네. 왼배지기 정확하게 허리사빠당김도 네. 좋았고요. 네. 아, 가장 정석적인 기술로 문경훈 선수를 뽑아서 네네. 내다 꽂았습니다. 전우민 선수 이 꽃미남 아닙니까? 네, 얼굴값을 했어요. 네.